친칠라를 페르소나로 명화를 재해석하는 황정빈 작가입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뭔가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희 작가님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십니다. 미모만큼 그림도 아름답게 그린다. 뭔가 말씀하시는 것도 미스 코리아 나온 것처럼 세계와 네. 평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이 작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명화를 재해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작품의 제목은 양산을 쓴 친칠라입니다. 저는 친칠라를 등장시켜 명화를 재해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게 영감을 많이 주고 또 존경하는 작가인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을 오마주했습니다. 명화를 재해석하게 된 큰 이유는 클로드 모네를 이해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렸을 때 화가의 꿈을 꾸게 해준 작품들을 모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명화들을 재해석하면서 그 작품을 그린 작가와 제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만의 시선으로 다시 재해석해보고 작가들이 느꼈을 수많은 노고를 기억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색감이나 주인공을 누구를 썼는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작품이 늘 유명한 명화를 재해석하는 쪽으로 잡으신 건가요? 제가 두 가지 스타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명화 시리즈에서 명화를 재해석하는 작품들이랑 이제 추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제 시그니처인 친칠라랑 이제 뭐 낙서 같은 그런 약간 터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